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9일 신임 추기경 21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청은 오는 10월 돌입하게 될 시노드 본회의에 앞서 한국 주교가 포함된 시노드 참가자 명단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교회 발전의 선봉에 섰던 레지오 마리에가 한국에 들어온 지 70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미사 현장에 CPBC가 다녀왔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미혼 부모들에게 후원금 지원을 약속하고 후원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